공기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나보다 더 높은 상위 차원이 있음을 아는 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상의 의식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진실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것들과 나라는 존재가 서로 연결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주와도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될 거고요. 단지 육체적 눈만이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심오한 감각으로 초자연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 알아차림을 경험하게 되면 몇 가지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초월적인 자아가 될 때 주위와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어떤 대상에 관심을 기울일 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중 하나는 직관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상위 차원에 접촉하는 때인 거죠. 그래서 다른 차원, 즉 우리와 다른 것들과의 사이, 관찰자와 피관찰자 사이 등 더 이상 분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분리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는 개념은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나라고 느낄 때 자신을 경험하고 타인으로부터는 분리를 경험하는데요. 하지만 의식이 곧 나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모든 이들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죠. 전체가 부분이며 부분이 전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진동을 하는데요. 우리의 진동수가 높아질 때 나와 다른 것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더 잘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단지 믿는 것과 보고 느끼는 것과의 차이점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초월적인 자아가 되어 상위 의식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연히 일치란 것은 없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시성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성을 발견할 때면 그것들이 의미 있는 우연히 일치인 동시에 우리 삶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인 동시성은 우리 직관과 연결됨을 일깨워주는 우주로부터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 동시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고요. 즉,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의 의식 상태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과 어떤 사건을 우리 인생 속에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일치는 그 어떤 의미도 담겨있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성을 믿는다면 우연히 일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볼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의미로 동시성은 마치 중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동시성을 인식하면 직관력이 높아져 어떤 것이든 더 자유롭게 바라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자아 초월을 경험하면 상위 차원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각기 다른 속도로 진동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죠. 그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했죠.
동시성은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의 사고 패턴을 통해 밀도 있게 보이는 물질 세계와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과 집단의식을 지배하는데요. 집단의식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한 부분이라는 원칙을 갖고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영적, 신체적 차원에서 진화하도록 돕는 동시적 경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연결짓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초월적인 자아가 되면 우리는 고도의 몰입과 집중 상태를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면서 확장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여러분은 곧 과거의 생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기 전에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생각해 왔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의 사고방식은 깨어난 후에 살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매우 복잡한 개념 또한 상의 의식이 가르치고 영에 의해 인도되기에 이 순간부터는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통은 기존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중요한 모든 것이 담긴 진리의 정보를 상의 차원으로부터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은 통찰력을 위한 깨달음의 세계가 완전히 열리고 잠재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명확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의 초월이 상위 의식과 잘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주위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의 상태는 낡은 것들을 지우고 새롭게 발견된 진실로 대체하기 위해 잠재의식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관념 또한 변하게 되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이후부터는 사회, 직장 등에서 겪는 부정적인 에너지 또는 가족이 진짜 의도와 감정을 좀 더 선명하게 감지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를 바라보는 진실의 눈이 떠지고 삶을 매우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변화 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모든 것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소한 문제와 골칫거리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좀 더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것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알아차림이 전환기에 쉽게 예상되는 것이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초월적인 자아가 되어 깨닫게 된다면 우주와 내면의 일들이 변화하는 것을 더 잘 느끼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사랑을 보다 섬세하고 온전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족, 친구, 직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어두운 면까지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위 의식과 접촉하여 자아 초월을 한다는 것은 본능적인 사인을 읽을 수 있는 육감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전체의 한 일부라는 느낌이 명확해질 거예요. 또한 이것이 같은 우주적 의식이 일부분임을 알게 되어 다른 것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직관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상위의식 또는 상위 차원과 작동되기 시작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영적 발달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직관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직관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직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 삶에서 행동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직관의 신비로운 힘은 우주 에너지의 힘이 우리를 더 큰 비밀 세계에 진입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삶이 말하는 숨은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것이 좀 더 생기 있어지고 의식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진동수와 에너지로서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실만을 볼 수 있도록 지각 기능이 완전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숨겨진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워 줄 거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자연과 삶이 말하는 숨겨진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식적이 되며 진동수와 에너지로 느끼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상의 의식과 더 잘 소통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자아초월 시각화 명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화는 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자아초월 시각화는 제3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3의 눈은 직관이나 영적 안내를 위한 센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마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화를 매일 한다면 인생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생기고 영적 감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의 에너지를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직관의 센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순수한 시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뇌의 구조인 송과선을 이용할 건데요. 이것은 내부에 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송과선은 사실 빛을 수용하는 구조이고요. 송과선을 여러분의 뇌에 있는 검은색 점 또는 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 주위를 어디로 이끄는지 더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의 눈은 우리 눈썹 바로 위 이마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각화 명상을 위해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바른 자세로 심호흡을 편안하게 하여 몸을 이완시키도록 합니다. 심장을 열고 신성한 빛이 심장으로 들어와 척추를 타고 올라가 안쪽 눈과 만나서 이마를 통해 우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각화 명상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여 연습하다 보면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새 정말로 빛이 우리 몸을 통해 이동하는 느낌이 온전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내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심장 에너지를 활성화하면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온 세상을 위해 이 깨달음을 공유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